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부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부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상환되어야 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자, 개정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채무, 즉 외상매입금과 지급업. 외상매입금과 지급업은 상품하고 원재료를 매입하고요. 대금을 외상했을 때,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1년 내에 다 상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1년은 보고기간 말부터 따지는 겁니다. 상품하고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죠. 즉, 공통점은 재고자산을 사왔다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사오고, 이두개 공통점. 외상을 하면 외상매입금이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계속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상품하고 원재료가 아닌 것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면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사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사오고 그 다음에 그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을 때 나중에 주기로 했을 때그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을 때 나중은 1년 이내죠. 그럴 때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어음을 발행해도 미지급금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음을 발행해도. 상품하고 재료가 아닌 걸 사오고 만약에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건 미지급금입니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금은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는 거죠. 급여, 강사료, 이자 등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거. 예수했다고 그러죠. 미리 받아둔 돈. 이런 뜻입니다, 예수금이. 예.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금은 이제 돈을 받았으나, 이렇게 현금을 받았으나 이렇게 나오죠? 돈을 받았으나, 예전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을 받았으나 했죠. 요즘에는 이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확정이 되면 그 계정으로 대체되죠. 그 다음에 선수금은, 미리 돈 받은 거죠. 미리 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건을 주기로 하고 돈을 미리 받은 거. 착수금 좀 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살때 미리 돈, 컴퓨터 이렇게 팔기로 하고, 기계 팔기로 하고, 차 팔기로 하고, 뭔가 팔아야 돼요. 팔기로 하고, 팔아야 됩니다. 돈을 미리 받았을 때. 그럴 때 선수금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돈을 이제 빌린 건데 차입을 했는데 단기니까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고 이 단기 차입금에 당좌 차울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 차울은 뭐냐면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당좌 차울 계약을 맺어요. 우리가 당좌예금 통장에 있는 돈만큼 수표를 발행하는 건데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이 좀 늦게 되면 그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당좌 차울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보다 수표를 더 많이 발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당좌 차울 계약을 맺으면 그 차울 계약 맺은 한도 내에서는 부도 처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통장에 10만 원이 있는데 수표를 20만 원 발행했다. 당좌 차울 계약은 100만 원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있지만 20만 원 수표를 발행해도 은행에서는 부도 처리하지 않고요. 은행에 이제 계좌에는 내가 20만 원짜리 수표 발행했으니까 10만 원밖에 없으므로 마이너스 10만 원 찍히는 거고 그 마이너스 10만 원 은행에 돈을 이제 빌려준 거죠. 그 마이너스 10만 원을 회계 처리할 때 은행이 빌려준 돈이다. 당좌 차울 계약을 맺어서 빌려준 거다. 그래서 당좌 차울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표시될 때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가 돼요. 시험 보실 때는 당좌예금하고 관계돼서 당좌 차울 나올 때 당좌 차울로 처리하시오 이런 말이 없으면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지급 세금은요. 미지급 세금은 법인세 또는 부가세 납부하지 않았을 때, 미납했을 때 그때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 미지급 비용은요.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습니다.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다면 당기에 발생된 수익과 비용은 당기에 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입니다. 그러면 상대 계정이 뭐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미지급 비용을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에 사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선수 수익은 이미 받은 수익 중에서
즉 단기에 받은 수익 중에서 다음 연도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다음 연도 수익은 다음 연도에 수익 처리가 해야 되니까 그 수익을 빼야 되겠죠. 빼서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선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이제 비용이 발생 시에 쓰기 위해서 만든 계정이다라고 그러고요. 미지급 비용은 이제 비용의 발생. 이론 시험을 위해서 이것도 좀 묻고 알아두세요. 예.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수익에 이연. 이 해당되는 수익만큼 내년으로 넘겨야 되니까 수익에 이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는요. 장기 부채인데 상환율이 1년 이내일 때. 상환율이 1년 이내이면 장기 부채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유동성 장기 부채로 결산 시에 계정 과목을 대체하도록 돼 있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장기 차입금입니다. 장기 차입금의 상환율이 1년 이내이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다. 라는 거. 결산 시에 대체요. 결산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보겠습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을 주기로 했어요. 현금 배당을 주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결의를 한날 보통 주지 않고 보통 한달 지나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 결의를 현금 배당 결의를 하고 현금 배당 결의를 하고 아직 주지 못했을 때그 주지 못한 미지급된 현금 배당금을 갖다가 현금 배당금을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유동부채인데요. 유동부채인데 우리가 자산편을 배웠기 때문에 반대말을 잠깐 숙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업 말하죠. 반대되는 말이 매출채권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 외상매입금의 반대는 따라서 외상매출금이고 지급업의 반대는 받으러입니다. 미지급금의 반대는 미수금이고 가수금의 반대는 가지급금입니다. 선수금의 반대는 선급금이에요. 단기차입금의 반대는 단기대금입니다. 미지급세금의 반대는 선납세금이고 미지급비용의 반대는 미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의 반대는 선급비용입니다. 그다음 비유동부채편에 있는 것도 마저 보면 장기차입금의 반대는 장기대여금이고 임대보증금의 반대는 임차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채고 부채의 고루보다 채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자산에 있는 것 중에서 뭘 끌고 온 거예요? 채권이죠. 채무에 반대는 채권이니까 얘가 지금 반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해오시면 이렇게 세트로 해오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부가세도 알고 있어서 부가세 가치 계정을 보면 부가세 예수금은 물건을 팔때그 부가세 붙여서 팔도록 돼 있죠. 그 부가세는 국가한테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의 반대는 이거죠. 부가세 대급금 반대. 이것도 같이 위에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1년 이후에 상환하기로 한 그런 채무를 말합니다. 사채부터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사자는 회사 사자입니다. 사채를 공부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세무 2급에서는 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사채. 사채 위주로 공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는 회사가 이제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유가 증권입니다. 사채를 발행하려면 회사가 주식회사가 돼 있어야 돼요. 사채 발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고요. 그 액면, 할인, 할증 발행이 되는 거는 이자 때문에 그래요. 일단 사채 이자하고 시장 이자가 같으면 액면 발행을 한 거고 우리 회사 사채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높다면 우리 회사 사채 이자가 낮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할인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회사 사채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만약에 높다면 이렇게 높다면 할증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회계 처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액면 발행했을 때는요. 차변에 그 받은 돈 대변에 사채를 줬으니까 사채라고 씁니다. 사채를 발행하면 계정 과목을 사채라고 쓰고요. 대변입니다. 부채 증가니까 대변에 써야 되겠죠? 반드시 액면 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사채를 쓰실 때 액면 금액을 씁니다. 액면 금액. 이제 할인 발행하면 사채 그 액면 금액보다 받은 돈이 작게 되는데, 그럼 그 차액이 남게 되겠죠? 그 차액.
사채를 발행하면 액면금으로 써요. 할인 발행했을 때그 차익의 이름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그래요. 암기합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이렇게 차감하도록 돼 있어요. 차감하도록.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채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큼을 뺍니다. 차감해서 사채 잔부 금액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할증 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증 발행은 우리 사채 액면 이자가 높아서 비싸게 발행된 것으로서 대변에 사채 그 액면 금액을 쓰고 차변에 받은 돈을 쓴 건데 받은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그 차액을 씁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암기.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해당되는 사채에다가 플러스 가산하는 거예요.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하는 것이. 그리고 밑에 그 당구장 표시가 좀 중요한데요.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비가 나옵니다. 발행비가 나오면 그 발행비에 대해서는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즉 당과 같이 하면 되는데 액면 발행했거나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이 발행비 수수료 같은 거거든요. 이 발행비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 중요 표시. 그다음에 할증 발행했을 때그 발행비는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차감한다는 거이 부분. 그런 게 이제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액면이나 할인 발행했을 때그 발행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걸로 처리. 그럼 할증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 감액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오면 어려워요. 수수료 나오면 그래서 어렵습니다. 발행비에서 수수료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그래서 뭐에다 중요 표시한다? 여기다 중요 표시한다. 이두 줄. 이두 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제 잠깐 볼까요? 그래서 발행비가 들어가 있는 거. 발행비가 없는 거는 뭐 쉬운데 발행비가 있으면 좀 어렵죠. 그래서 발행비가 들어간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죠. 액면가 10만 원짜리 사채를 액면으로 발행했습니다. 수수료가 5천 원 발생됐어요. 수수료 제하고 돈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수수료가 없다면 10만 원짜리 액면 금액 10만 원짜리 사채 주고 사채라고 쓸때 항상 액면 금액 쓰라고 그랬죠. 액면 금액, 액면가액. 그다음에 받은 돈을 쓰게 되는데 이게 수수료가 없다면 10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5천 원 제하고 받아서 9만 5천 원 받은 거죠. 그럼 이 수수료를 뭘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액면이나 할인 발행했을 때 수수료는 뭘로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한다. 즉 사채를 발행하면서 5천 원만큼 손해를 봤잖아요. 이게 사채 할인 발행할 때그 손해가 발생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계정을 써야 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채 삼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하면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하면 할인 발행했을 때 나오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삼각한다고 그러고요. 할증 발행했을 때 나오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환입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상각이나 환입을 할때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냐면 유효이자율법, 다른 말로 시장이자율이라고 그럽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유효이자율법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각이나 환입을 할때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 환입, 얘는 삼각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환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많이 삼각하고 많이 환입해야 된다. 예,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유효이자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간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많이 삼각해 가고 더 많이 환입해 가야 된다라는 게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하면 우리 회사의 이자가 적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회계 처리하실 때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이자 비용을 시간이 많이 경과하니까 많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환입 쪽에서는 많이 환입해야 되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이자 비용을 처음에는 많이 환입하고 그다음에 더 조금 환입하고 이렇게 해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요, 여기에 따라서 잠깐 회계 처리한 거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요,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가 10만 원이고 만기 3년, 액면 이자율이 2%고 시장 이자율이 12%다. 그러면 그 발행 금액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이 발행 금액 결정할 때 이자가 차이가 나죠? 이자가 차이가 납니다. 시장 이자가 더 높아요. 우리 사채 이자가 더 낮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할인 발행하게 되는데, 그 할인 발행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할 때 방과 같이 결정합니다. 그 사채 액면 금액 10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액면 이자 만원 있죠? 예, 그만 원에 대해서 현가 계수가 있어요. 3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3년. 예, 3년이라고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그 현가 계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10만 원에 발행을 하지만 이 10만 원은 3년 후에 상환해서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는 이게 10만 원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가 계수가 있는데 그 현가 계수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 원금 10만 원에 대해서 현가 계수는 지금 71,178원이다라고 나옵니다. 현가 계수는 오는 게 아니에요. 현가 계수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자 이건 만 원, 이자 만 원, 액면 이자 만 원이잖아요. 이만 원, 1년에 한 번씩 이자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매년 이자를 주는 거라고 해서 그런 걸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이자 만 원에 대해서 이 현가 계수가 있어요. 그 현가 계수를 곱해주면 이 이자 만 원에 대해서 현가 계수는 3년에 걸쳐서 이자가 나갈 때만 원, 만 원, 만 원, 그 3만 원 나가지만 그 3만 원을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24,018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면 이 금액이 바로 발행 금액이 돼요. 시장 이자보다 낮다 보니까 발행 금액이 이렇게 95,196원. 사채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지만 현재 이 사채 가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95,196원이 되는 거예요. 이 현가계수는 현가계수표에다 집어넣으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이 금액을 써주는 거죠. 이 금액. 10만 원짜리 사채를 이 95,196원에 발행했다. 그리고 그때 이자가 10%고 시장 이자는 액면 이자는 10%고 12%다. 그러면 이 돈이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해 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실제는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95,196원 우리 이자가 낮아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이자를 지급을 이제 할때 이자 지급할 때만 원만 지급을 하겠죠. 우리는 당연히 10% 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잖아요. 사채를 할인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할 때어 사채 1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대변에 사채 10만 원 이렇게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차변에 뭐 그걸 현금 받아왔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은 이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95,196원 쓰고 그다음 그 차액은 뭐라고 썼다? 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썼을 거예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제 삼각해 가는 거거든요. 삼각해 가는데 매년 가면 갈수록 많이 삼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삼각할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예, 최초에 발행한 그 발행 금액 있죠. 그 발행 금액에다가 시장 이자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 돈이 나오거든요. 이 돈을 갖다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실제 이자는 이것밖에 안 나가죠. 그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24원이 되겠죠. 이만큼을 첫 번째에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95,196원이었죠. 여기에다 더하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된거 있죠. 1,424. 얘를 더해요.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곱하기 12%요. 그 다음 해에 이자 비용이 돼요. 이 금액이 그 다음 해에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금액 계산해 보면 이게 9만 6천 620원이 되고 곱하기 12% 이렇게 하니까 계산해 보면 11,000 594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금액이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금액하고 만 원의 차이를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594. 이렇게 1594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보다는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많이 상각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자는 11,424원이었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많이 상각해 가니까 이자 비용도 많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쪽 말하면요, 결론이 중요한데,
학습할 때는 결론이 좀 중요하거든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유효이자법을 적용했을 때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상각을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증가되게 되면 그 증가된 금액만큼을 갖다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 그 합쳐가지고 이자 비용 처리하니까 이자 비용도 그래서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많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사채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증가돼요. 사채 장부 금액이 어떻게 쓰죠?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서 쓰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따라서 최초에 사채가 10만원짜리였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채 최초에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맨 처음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만원짜리를 95,196원에 발행했다면 4,080만 4원이 돼요. 이 뺀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 뺀 거, 이거 뺀 것을 이거 빼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장부 금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차변에 있다가요, 차변에 있다가 이자를 취급하면서 대변으로 가면서 사라지잖아요. 이게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첫 번째 연도는 조금 줄어드는데 두 번째 연도는 더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는 더 많이 줄어들죠. 계속 3년차 가면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가 점점 줄어드니까 사채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는 건데 이게 갈수록 없어져 버린 물고 갈수록 없어지니까 갈수록 그 장부 금액은 증가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 금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가되고 이자 비용 증가되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증가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을 때 얘는 환입을 해가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많이 환입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낮은 거죠.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낮아서 할인 발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할증 발행은 시장 이자가 더 낮아요. 이렇게 액면 이자는 10%인데 시장 이자는 8%이기 때문에 할증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기고 이 금액을 항상 차변으로 써서 없애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변으로 써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걸 갖다가 대변으로 써서 매년 갈수록 없애가는 거죠. 없애가는 건데 매년 없애가는 건데 첫 번째 연도에는 이거 없앴다면 1년차 이거 없앴다면 두 번째 연도에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연도보다는 더 많이 상각해가니까 더 많이 없애고 세 번째 연도에는 더 많이 없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연도에는 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조금만 더 환입했다면 두 번째는 더 많이 환입하고 더 많이 환입하는 거죠. 그럼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자 취급과 관계돼서 차변에다 이자 비용을 쓰게 되잖아요. 이자 비용. 그 대변에다가 사채 이자 주는 거, 액면 금액 쓰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런데 갈수록 이 금액이 증가되니까 이자 비용도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예, 증가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 얘는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예, 첫 번째, 액면 이자가 나가고, 액면 이자가 나가고, 이렇게 10% 주기라면 만원 나가고, 예, 10만원에 10% 주기라면, 그 다음 이자 비용이 처리되는데, 이자 비용이 처리되는데, 이자 비용이 처리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조금 환입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환입하고, 더 많이 환입하니까, 이자 비용은 처음에는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이게 대변에 만 원이라면 차변도 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조금 환입돼서 이자 비용이 많이 잡혔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자 비용이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많이 잡혔다가 그 다음에는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유효이자법 방식으로 해서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많이 생각하고 많이 환입하라고 그런다면 이자 비용 입장에서 보면은 할인 시에는 증가되지만 할증 시에는 가면 갈수록 감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채하고 관계돼서 그 발행 차금을 갈수록 많이 증가시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시에는
이게 증가되는 거지만 얘는 감소되겠죠. 예, 감소돼야지. 맞아요. 왜 감소돼야 되냐면 할증 시에는 예, 사채 10만 원짜리를 만약에 12만 원을 발행하면 그 차액을 갖다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쓰고 12만 원을 발행했다면 2만 원 되고 장부 금액이 12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환시까지 1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얘가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갈수록 없어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 조금 없어졌다가 갈수록 점점 많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 금액이 12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갈수록 감소돼야 되는 거고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가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지만 그 실제 발행한 거는 만약에 8천 원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천 원이 돼 있는 거죠. 이게 8천 원짜리가 만 원이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8만 원이라 해볼게요. 이 8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2만 원 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만 원 하면 이 8만 원짜리가 10만 원으로 가면 갈수록 돼야 되니까 얘는 갈수록 그 장부 금액이 증가돼서 10만 원 원금 회복해야 되는 거고 얘는 갈수록 감소해서 10만 원으로 원금 회복돼 가야 되죠. 그래서 상환 일이 되면 딱 원금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상환으로 보겠습니다. 만기까지 기다리면 상환 금액은 액면 금액만 상환하면 돼요. 이 액면 금액만 상환하기 위해서 액면 금액만 상환하기 위해서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했을 때 그 금액이 삼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할인 할증을 갖다가 삼각 환입을 가면 갈수록 늘려가지고 액면 금액에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상환을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 액면 금액만 주고 상환하면 되는데 조기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만기 이전에 이렇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자금의 여유가 있거나 시중의 이자율이 하락 그런 게 됐으면 회사가 중간에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상환이 발생되면 그때 차액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사채의 그 장부 금액과 상환 금액의 그 차액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항상 액면 금액에서 할인 발행했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는 거고 할증 발행했다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써놓은 겁니다. 그럼 만약 할인 발행했다면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뺀 거 그래서 장부 금액 계산하시고 할증 발행했다면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해서 계산해요. 그 상환 금액하고 비교해 봐가지고요. 상환 금액과 비교해 봐가지고 우리가 빨리 갚을게 그러면은 그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부 금액보다 우리 회사의 장부 금액보다 적게 받고 상환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시중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 둘의 차익이 발생되면 그 차익은 뭘로 하냐면 사채 상환 이익, 사채 상환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나라는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사채를 200만 원짜리 발행했습니다. 한 자당 만 원짜리예요. 한 자당. 그러면 이게 만 원 하면은 200주죠? 200주. 200주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9만 5천 원, 한 주당 만 원짜리였는데 9,500원에 이렇게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9,500원만 줄 테니까 우리한테 사채를 다시 넘겨라 그랬더니 넘긴다 그러면 이게 상환이 되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채를 사간 사람은 그게 이제 필요가 없거나 그러면 이제 매도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시장의 이자율이 뭐 오르거나 내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다른 데다 이렇게 쓸 의도가 있거나 다른 데다 투자할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상환을 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조기 상환하면서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회사는 사채를 할인 발행했나 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잔액이 96,000원 있다 그러면 상환 시에를 없애야 돼요. 원래 만기까지 기다리면 자동으로 없어지잖아요. 삼각해가면서. 삼각해가면서 매년 삼각금액을 할인 발행했을 때 늘리면, 늘려가지고 만기가 되면은 0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만 남게. 액면금액만 남게. 그래서 액면금액만 딱 주는 건데, 이게 조기상환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남아있는 거고, 조기상환 시에 이걸 한꺼번에 털어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우리가, 상환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사채를 다시 이제 받았으니까 부채 감소이므로 사채를 차변에 쓰게 돼요. 이거 사채 받고.
자, 그 다음에 돈은 만약에 만기까지 기다렸다면 200만 원짜리 사채 받고 200만 원 주고 다 끝나는 건데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다 상각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얘가 남아 있는 거죠. 9만 6천 원짜리 얘를 갖다가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있는 것을 대변으로 옮겨가지고 마저 다 털어버리고 돈은 더 적게 줬죠. 200 주니까 200주 곱하기 9,500원 해가지고 190만 원. 그러면 이제 차액이 남게 됩니다. 이 차액을 뭐라고 하냐면 사채 상환 이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무 2급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회계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장기 차입금, 상환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합니다. 이 장기 차입금에서 한 가지 받아야 될 거는 이 상환일이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이면 뭘로 바꿔야 된다? 유동부채에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야 된다. 이것도 같이 결부해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건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이게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유동부채입니다. 반대가 임차보증금이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요. 직원 퇴사에 대비해서 회사가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설정을 하게 될 때 퇴직금을 받아야 될 종업원이 있고 그 종업원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그럼 1년 일한 거에 대해서 퇴직금이 나가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퇴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년 일한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 처리를 결산 시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처리하는데 이 충당부채 이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결산 시에 퇴직금을 추계해요. 전 직원 퇴사할 걸 대비해서. 그리고 작년도 그건 했겠죠. 작년에 한 그 퇴직금 추계액에서 올해 작년 결산 시 한 것은 올해 퇴사함에 지급을 하는데 그걸 뺀 것을 이게 잔액이라고 합니다. 퇴직급의 충당부채 잔액. 그래서 작년에 그 만들어 놓은 돈 직원이 퇴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제로가 될 것이고 그게 1,000만 원 있고 올해 급여가 상승돼서 줘야 될 퇴직급의 추계를 계산해 보더니 너무 많은가? 1,500이다 라고 그런다면 1,500에서 1,000만 원을 빼서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전입해야 됩니다. 이걸 전입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을 갖다가 단과 같이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사채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